안녕하세요. 코카서스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 이번 시간은 먼저 시간에 이어서 보르조미 본사에서 나온 뒤 제가 추천드렸던 두 번째 지역인 바케에 이어서 사부탈로 지역을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부타를로 지역은 보시는 것과 같이 바케 지역하고 근접해 있는 바로 옆에 차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케와 함께 사부탈로가 티빌리시에서는 장기 거주하는데 가장 좋은 지역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백기니 거리를 보면서 또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스포츠 스타디움, 조지아에서 농구, 유도 등 실내 스포츠 경기를 할때 주로 사용되는 스포츠 스타디움입니다. 지금 이 옆에 아파트가 새로 진 아파트네요. 이게 이제 바로 서양집입니다. 서양집. 제가 13년 전에 조지아 처음 와서 살았을 때이 근처에 살았었습니다. 이 근처도 생활은 되게 편리한데 좀 시끄럽고, 그리고 특히 서양집이었어요. 여름에 정말 아주 에어컨이 있는데도 더워서 거의 진짜 아주 한증막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겨울에는 반면 좀 따뜻한 면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저 앞에 이제 홀리데이인 호텔이 있습니다. 홀리데이인 호텔. 그리고 이 홀리데이인 호텔과 그 옆에 이제 이 홀리데이인 호텔은 카즈베크에 가면 룸스 호텔이라고 있는데, 룸스 호텔과 같은 종인이고, 아자라 카지노, 이 아자라 그룹이라고 그러는데, 바투미를 아자라 공화국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바투미 쪽 사람입니다. 조지아의 지금 가장 큰 대표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맥도날드 24시간 드라이빙입니다. 조지아에서 두 번째로 생겼던 맥도날드입니다. 루스타밸리에 있던 맥도날드가 제일 처음 생긴 1호점, 그다음에 이게 2호점, 그다음에 3호점이 체레텔리라는 거리에 생겼고, 그 뒤에 이제 아제르바이잔까지 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맥도날드 체인은 코카서스 3국을 같이 합니다. 조지아에서 먼저 생겨서 지금도 이제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까지. 여기 이제 1층에 보시면 여기 아울렛 매장이 있습니다. 유럽 의류들 아울렛 매장. 이 주변에도 제가 올 때에 비해서 이 건축물들이, 주택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섰어요. 자, 진짜 지금 어제 바람이 엄청 돌풍이 불었습니다. 티빌리시는 이렇게 돌풍이 불었다라는 거는 이제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산악 지역에 벌써 눈이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제 날아갈 듯 돌풍이 분 뒤에 지금은 아주 상쾌한 가을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느덧 조지아는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도 확진자, 1일 확진자 5,000명대, 사망자가 지금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르조미 레반 사장하고도 미팅할 때 얘기가, 젊은이들이 너무 백신도 안 맞고 맘대로 다니고 있어서 결코 이 확진자가 좀 줄지 않고 있다, 아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컨트롤을 지금 못하고 있다, 더 강력하게 지금 젊은이들을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이 코로나에 대한 위험성도 모르고 돌아다니면서 지금 많이 퍼지고 있다고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게 이제 서브웨이, 그리고 요 스파르라는 또 브랜드, 여기 또 한국 쌀을, 한국에서 먹는 것 같은 쌀을 소분해서 판매합니다. 요 브랜드에서. 최근에 들어서 보쌀이 아주 좋습니다. 1kg에 약한 1200원 정도. 여기는 샤우르마라고, 케밥이라고도 하는데 문을 닫았네요. 자, 여기가 바로 아자라 카지노입니다. 이 거리로 쭉 가면 이제 조지아텍이 있습니다. 조지아텍, 조지아 공과대학.
이 주변에 조지아 대학, 조지아 공과대학, 스테이트 오브 조지아, 즉 조지아 주립대학이냐, 여기는 리퍼블릭 오브 조지아, 이름은 조지아 공과대학 이름은 같습니다. 여기서 박사학위 받으면 미국에서 받았는지 조지아에서 받았는지 구분이 안 되겠죠. 자, 여기 이제 이 다 롬바르디라고 하는 전당포들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우두바이들, 이것들이 전당포로 잡힌 물건들이에요. 조지아는 아직도 세탁기 이런 거 다 전당포로 봤습니다. 금리가 거의 24% 이상 합니다. 이거 지금 다 전당포에 잡힌 거예요. 여기 밑이 전당포. 보면 이렇게 우두바이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도 있고, 이렇게. 이거 다 여기 전당포 잡힌 물건들입니다. 저기 저 세탁기 보이시죠? 세탁기 이렇게 전당포를 잡은 거예요. 이 집에도 보시면 이 안에 이렇게 세탁기가 있습니다. 조지아는 아직도 세탁기, TV 이런 걸 다 전당포로 잡습니다. 이게 조지아 말로 렌트라고 써 있습니다. 렌트. 기라데바. 여기도 한때는 이 빼끼니 거리 이 상권이 아주 잘 돼 있었는데, 장사도 잘 되고, 지금은 곳곳에 쇼핑 센터들이 생기면서 많이들 문을 닫고, 저는 예전 같이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요거 공유 키코드 역시 어플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이제 바케 지역은 짭짜바제가 가장 중심대로라고 한다면, 사부탈러의 가장 중심대로라고 할 수 있는 빼끼니, 베이징 도로라고 하죠. 베이징. 베이징을 빼끼니라고 합니다. 북경도로. 우리 이제 오늘 환율 3.1 조금 올랐습니다. 환율. 우리 이제 다들 세일하고 있고, 요 위에 헬스클럽이 있는데, 이게 최근 제가 있을 때 일단 2010년대 들어왔던 헬스클럽입니다. 이런 좀 옷가게들. 피트랜드라는 헬스클럽이 요 2층에 있습니다. 저도 다녔던,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는 신발가게를 갖고 전당포 판정서 향수집 이런 게 많습니다. 디리시 뱅크. 토요일 날 2시까지 영업을 합니다. 이제 바로 여기가 맛있다고 말씀드렸던 아카폴로 아이스크림집. 코로나 영향도 있어서 그런지 여기도 120스퀘어메다짜리 렌트.
지금. 많이들 문을 닫았습니다. 새로 공개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지하철역 있습니다. 지하철역. 지하철역은 뭐 구간은 짧은데 두 구간 정도 있습니다. 두 구간. 두 개 여기 하나로 만나죠. 이게 바로 메트로 지하철역입니다. 테크니컬 유니버시티. 지하상가도 있는데, 지하상가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죽었어요. 안경정, 안경정에는 의사가 있어야 맞출 수 있습니다. 옵틱이라고 하는데, 의사 없이는 안경 맞출 수 없어요. 조지아의 개들은 정말 얘네들은 환상이에요. 이게 얼마나 잘 자는지. 이렇게 생필품들. 한국에서 파는 야옹그룹들 같은 거, 플라스틱. 여기가 바로 지하철역. 횡단보도 신호와 우회전 신호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받쳐 있는 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 우선이 아니라 차량 우선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 길을 지나면 기오르기 사카제라는 동상이 있고, 그 주변에 트빌리시 시청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백길이, 여기는 다 대부분 일반평이죠. 이로에서 이제 사부탈로 이쪽 뒤쪽에 거주 지역이고, 여기 또 임팩스라고 이번에 새로 생긴 약국 체인입니다. 이 조지아는 약국이 저 앞에 있는 게 또 팔마데프, PSP, GPC 약국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은지 조금 이해는 잘 안 돼요. 티빌리시의 인구 대비 정말 약국들이 아주 많습니다. 화장품 가게. 그래서 이 빼끼니를 중심으로 한 사프탈로 역시 생활하는데 좋습니다. 은행들도 많고, 그 다음에 까르프가 약 두 곳 있습니다. 두 곳. 까르프,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마트들도 많고, 다만 이 주변은 좀 시끄럽고, 안정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밖의 지역보다 사람들 수준이 사실은 조금 낮습니다. 사람의 수준을 판단한다는 건 어려운 얘기지만, 여기 지금 보시면 새로 생긴 샤오미, 이거 저 샤오미, 애플 이런 매장들이 있는데 요즘 다 그냥 자기가 물건 사다가 파는 겁니다. 짝퉁도 그냥 버젓이 다 팝니다. 짝퉁 매장들 아주 많이 있어요. 스타사클이라는 또 마트. 스타사클이가 물건값은 일반 마트에 비해서 더 싸고, 청소용품들 이런 게 많습니다. 여기는 이제 줌모라고, 제가 요즘 포켓으로 짐벌을 다 여기서 샀습니다. 저 아이테크
다음 애플 이런 거 있는데 다 쉽게 얘기해서 짝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두바이 이런 데서 아이폰 이런 거 사다가 파는 거고 이 애플 정식 매장은 없습니다. 여기 GPC 약국, 여기도 역시 ESP 약국. 완전히 이 약국 나라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좋은 약들도 많이 들어오고 점점 살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부탈로 또 이 골목 안을 다음 시간에는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